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악재로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.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다 각종 구설과 캠프 알력설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. 반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더 빨라진 거란 분석입니다. 이현수 기자입니다. 귀국 당일 이미 불거졌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의 사기 혐의. 안녕하십니까. 그런 소식이 나와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. 제 이제 가까운 가족이란 그 일에 연루된 데 대해서 좀 당혹스럽고 민망스럽고. 미 정부의 체포 요청 소식이 더해지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반 전 총장은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는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. 또 한미 법무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 궁금증이 한 점 의혹 없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귀국 후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반 전 총장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대선 캠프에서도 외교관 출신들과 친이계 그룹의 알력다툼 속에 박승준 고려대 교수가 하차한 상황. 반전이 절실한 반 전 총장은 정치 행보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사흘 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제3지대 연대를 본격화하고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자신의 정책 비전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딴 안팎의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.